안녕하세요. 서울 최고 무속인 오한근 법사입니다. 오한근의 운명 이야기. 여러분 잘들 지내셨죠? 오늘의 강의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갓집에 가지 말아야 될 띠와 나이편, 그리고 상갓집을 갔다 와서의 예방법과 상문에 부정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 어떠한 증상이 있는지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 상문에 대해서 되게 안일하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상문에 부정이 들어오면은 나한테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갓집 부정이나 아니면 상갓집을 가지 말아야 될 띠와 나이편이 궁금하신 분들이면은 오늘 방송을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경자년에 상갓집을 가지 말아야 될 띠, 조심해야 되는 띠는요, 범띠하고 바로 개띠입니다. 사주상으로 범띠는요, 올해 상문살에 해당하고요, 개띠는 조객살에 해당합니다. 조객살이라는 거는 조문살이라고도 보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신다거나 아니면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 일가 친척 중에 어떤 누가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연락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상갓집에 가야 될 일이 생긴다는 걸 조객살이라고 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될 나이가 있습니다. 뭐 범띠하고 개띠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범띠 중에서도 특히 35살 병인생, 그리고 47살 갑인생 범띠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개띠는요, 39살 임술생과 51살 경술생 분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상문이 크게 들어오는 시기라서 우리 뭐 가족이라든가 친척이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은 좀 주의하시고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범띠하고 개띠 말고도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띠냐면 바로 말띠입니다. 말띠 같은 경우는 여러분 올해 자우충을 맞습니다. 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여러분 상충살과 원진살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상충살, 원진살 너무 간단한 거야. 되게 쉽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넘기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상충살 중에서도요, 자우충이라는 건요, 잘못 맞아버리면 나무의 뿌리가 흔들리는 게 자우충으로 보는 겁니다. 상문이나 어떤 주당살, 어떤 부정 같은 경우는요, 내 사주의 운기가 좋지 못하고요, 뿌리가 흔들릴 때 나한테 깊숙이 치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말띠분들이 운이 좀 많이 안 좋고 쇠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상갓집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상문부정이 들면 생기는 일입니다. 상문부정이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부정입니다. 부정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요, 가장 영향력이 큰 부정이에요. 상문이 잘못 들면요, 몇 년 동안 이 상문이 내 몸과 집에 머물러서 모든 일에 마장이 생깁니다. 사고를 일으키고요, 몸을 아프게 하고요, 관절 구설에 시달리게 하고, 잘못하면은 죽는다든가 큰 교통사고라든가 사망을 일으키기도 하는 게 상문의 부정입니다. 세 번째, 상문부정이 이미 들어온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상문이 여러분 이미 치고 들어왔을 때는요, 어떤 귀신이라든가 어떤 살이라든가 어떤 사자가 벌써 나를 따라다니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상문을 탔거나요, 몇 년째 일이 풀리지 않는다면요, 그때는 이걸 계속 갖고 있다가는 돈보다 더 큰 걸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저의 손님 얘기를 제가 한 명 해드릴게요. 이 승진을 못해서 찾아온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2년째 승진이 누락이 되어 찾아왔는데, 이 여자의 사주팔자를 보면은 사주의 구성도 굉장히 좋고요, 성격도 좋고 뭐 인품도 좋고 심지어 얼굴까지 이쁘고 굉장히 호감형이었어요. 인상까지 굉장히 좋았던 거지,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승진을 못할 이유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사주 자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여자분이 답답했겠지. 그래서 여러 군데 철학관에 갔는데, 가는 곳마다 올해는 합격한다, 올해는 붙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듣고 온 겁니다. 점을 봤을 때는 합격을 한다고 해놓고 정작 자기가 낙방을 하니까 답답해서 저를 찾아왔던 거예요. 근데 전 이 여자분이 딱 들어왔는데 보자마자 이제 공수가 나오는 겁니다. 오냐, 사주 팔자에 진 상문이 들어왔구나. 오냐, 몸에 오냐 귀신이 집을 짓고 있어서 상문의 부정이 들어와서 승진이 절대로 안 되는 경국이구나. 오냐, 올 한해 교통사고 수까지 있어서 잘못하면 사람으로 크게 시거리가 생긴다, 라고 제가 그런 공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상문 부정이 굉장히 크게 들어와서 제가 상문을 풀어주라는 그런 처방전을 내렸어요. 근데 이 여자가 반신반의한 마음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하고 갔지만은 그 후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근데 얼마 있다 연락이 왔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난 겁니다. 차선 변경을 하다가 옆에서 온 오토바이를 갖다가 확 쳤는데, 그 오토바이 운전자가 굉장히 크게 다친 거예요. 사고 다 터지고 나서 연락하면 뭐하냐고.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기도를 못했겠습니까? 믿음이 없었던 거죠. 이 여자분은 결국 승진을 하지 못하고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무운이 들어오면요, 상무운에 들어온 사람의 특징들이 고집이 굉장히 세집니다. 아집이 굉장히 강해지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다, 내가 제일 잘났다 이런 마인드로 임하기 때문에 누구 얘기를 절대로 들어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상문의 부정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상문의 기운이 있거나 상문의 부정이 들어왔을 때는요, 반드시 무속인이나 영매사를 찾아가서 제대로 잘 풀고 넘어가는 게 정말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오늘 이 방송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상갓집을 갔다 와서 부정을 맞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저한테 이런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이게 궁금하다고. 사람들이 사회생활하고 대인관계를 하다 보면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상갓집을 가야 됩니다. 왜 남자분들 특히 상갓집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경사보다도 애사를 좀 많이 챙겨야지 인맥관계가 형성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상갓집을 가야 되는 경우에 정말로 잘 듣는 그런 예방법이 있습니다. 집에 왜 다 굵은 소금을 갖고 계시죠? 굵은 소금을 갖다가 한 다섯 숟갈 정도 봉지에 담습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넣고요, 문상을 하고 나오실 때 화장실을 장례식장에서 보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뭐 어떤 상가라든가 다른 외부의 소변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아까 소금을 챙겨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소금을 꺼내서 신발하고 옷에 툭툭 던지십시오. 그리고 우리 신체 부위에서 어느 쪽으로 부정이 가장 많이 따라드냐, 손과 바로 신발이에요. 발로 이렇게 따라드는 부정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소금을 갖다가 놀이터라든가 돌아오기 전에 다 이걸 뿌리고 집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셨어. 근데 그 다음날 잠을 잤는데도 요 며칠 동안 상가집 갔다 왔는데 꿈도 심란하고 마음도 심란해, 그렇게 좀 예민하신 분을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또 방법이 있습니다. 오한금 법사가 작년 1월 달에 강의한 게 있죠. 옴마니 밤메옴 강의. 옴마니 밤메옴이라는 진언은요, 나를 보호하는 진언이에요. 우주의 모든 가피와 모든 신들이 나를 갖다 수호하고 나를 갖다 보호해주는 가장 신비하고 굉장히 본신 미묘한 육자대명왕 진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들고 상갓집에 갔다 와서 좀 탄다 그런 생각이 드시면 가만히 앉아서 옴마니 밤메옴 진언하십시오. 관세음보살 본심미묘 육자태명왕진언 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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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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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옴마니 반메움 옴마니 반메움 옴마니 반메움. 오늘 방송은 초상집 예방법과 초상집에 가지 말아야 될 띠와 나이 편이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